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후 떠난 첫 여행이에요. 문화관광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고 출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가족이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 온 이곳은 대청호반의 풍경을 한가득 담고 있는 아름다운 옥천 육경 장계 관광지예요. 2003년에 이전 복원된 옥천 삼형리 기와 가마를 볼 수 있어요. 상체길 시작에 만난 빨간 장미 덩굴 터널이에요. 너무 예뻐서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루, 누나랑 꽃길만 걷자. 덩굴 장미 터널을 지나면 귀여운 방갈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지용 시인의 시가 적힌 시비가 있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 사이로 예쁜 강이 보이고 그곳에는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겠다! 시원한 나무 그늘과 금강 대천호반을 따라 불러오는 시원한 바람, 물소리와 귀여운 새소리, 길에 따라 피어있는 여러 예쁜 꽃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걷기 쉬운 산책길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예쁜 곳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 같아요. 산책길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있는 시비들이 많이 있어요. 산책하면서 예쁜 시를 읽다 보니 마음까지 힐링되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물이랑 길을 걸어왔으니 이번에는 소리랑 길로 가볼게요. 솔냄새에 향긋한 소나무 언덕을 올라가 보면 장기 관광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향토 전시관으로 가볼게요. 전시관 앞에는 청석교가 있어요. 문화관광 해설사님께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전시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옥천의 훌륭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옥천의 역사, 새는 것, 민속 자료들이 전시돼 있어요. 책에서만 보던 것들과 처음 보는 물건이 많아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장계 관광
정지에서 만난 정지홍 시인을 더 알고 싶어서 생가와 문학관을 왔어요.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쏙쏙. 아빠 엄마를 위한 양조장 박물까지. 몸도 마음도 힐링하는 여행지 옥천 장개관광지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네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웅째 보러 올 때 꼭 다시 와볼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